Where should I invest?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In my dream. 자, you have to invest in your dream. 자,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꿈에 투자해야 됩니다. Too many people say they have no dream.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You must find your dream. 당신은 꼭 당신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You should start your own company.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And make others invest in your dream.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꿈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selling your stocks. 당신의 주식을 파는 거를 말해요. Not buying others' stocks. 다른 사람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식을 판다 라는 거죠. Remember, you have to start selling your stocks, not buying others' stocks. 자,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주식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Not buying other stocks. 다른 사람의 주식을 사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식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To understand how to sell your stocks. 자,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식을 어떻게 파느냐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Suppose you have a great dream. 당신이 아주 대단한 꿈이 있다고 일단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nd we'll talk about it later in stocks section.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내용을 이 뒷부분에 주식 관련 섹션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you have to invest in your slave.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예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It's 21st century. Where can I find my slave? 지금 21세기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내 노예를 찾나요? Believe me, you have to find your slave. 자, 제 말을 꼭 믿으세요. 꼭 여러분의 노예를 찾아야만 합니다. Slave is someone who gives me money. 노예란 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Slave is someone who works instead of me. 노예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저 대신에 일을 해줄 사람을 말합니다. But there are some risks. 자,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You have to know well about your slaves. 당신은 당신의 노예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요. You have to know your slave's possibility better than anyone, including slaves themselves. 자,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 노예들의 가능성,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Better than anyone,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구보다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 자신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얘들이 모르니까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보다 우리가 더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It's about buying stocks. 이게 그러니까 주식 사는 얘기예요. If you plan to invest in a company. 자, 만약 당신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consider the company CEO as your slave. 자, 그 회사의 CEO를 갖다가 당신의 노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You have to know what he is thinking. 자, 당신은
이 양반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You have to know the company better than the CEO. 여러분은 이 CEO보다 당연히 그 회사를 더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CEO보다 더잘 알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이 CEO를 노예로 부릴 준비가 안된 거예요.